자, 이번 문제는 사소한 안케이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관련해서 사소한 것들을 저희가 설문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지처럼 사소한 경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예. 정답을 아시는 분은 주걱을 들고 동네를 힘껏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주세요. 저 근데 이거 한 입만 먹어봐도 돼요? 맛있다. 소개팅에서 비호감으로 찍히는 사소한 행동 베스트 5는 무엇일까요? 자, 자. 소개팅 했을 때 비호감으로 찍히는 사소한 행동 5위를 공개해 드릴까요? 계속 자기 비하할 때. 그게 너무 자기를 비하해도 싫은 거죠. 아, 나는 돈도 없고요. 막 이런 소개팅 나와서. 아, 미안합니다. 약한 모습 보일 때? 네. 아. 자기 때 비하할 때. 비하할 때. 자, 그러면 1위부터 4위까지를 맞히시면 됩니다. 자, 풍납동. 김학래 씨. 잘난 척할 때. 어. 자기 자랑할 때. 그것도 그거는 뭐, 정말 비호감이에요. 정말 비호감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아. 사소한 거? 사소한 거. 자, 지상현 씨.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확인하면서 뭐 이렇게 보내고 이러는 거. 진짜 매너 없네요. 그거는 소개팅 하면 안 되는 네. 사람이에요. 어. 자, 아주 네. 사소한 겁니다. 자, 마르티스. 어. 아, 뭐 먹을 때 이렇게 쩝쩝쩝쩝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먹을 때 소리 먹을 내면서. 때. 소리 낼 때. 이게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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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네. 먹는 건 저는 먹는 건 다 맞죠. 희경수 씨. 저기 이렇게 말하는데 막 여기 이렇게 아, 이렇게 말할 때 여기 하얀 백태 거품 막 개거품 개거품 막이 생기는 사람 네. 그래 어, 정말 싫더라고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없어서. 비슷한 게 있습니다. 비슷한 게 있어요. 송기정 전원주 씨 먹으면서 입에 잔뜩 물고 얘기하면서 콱콱 음식을 튀길 때 별로죠. 한동 김해 조영기 씨 말하면서 침 튀면서 얘기한 사람 아 한남동 이만기 씨 아닙니다. 음식 먹고 이우직 해가지고 이뭐 이쑤시개? 이쑤시개 해가지고 아니야 이우직이 뭐야? 이우직난 나부르는 줄 알았어 이우직이 한남동 이우직이 그리고 자 먹는 거 시키기 전에 그래도 있고요 주문하는데 주문하는데 상대방이 먹고 싶은 걸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아~ 먹고 싶은 거 아니죠? 자자 힌트 힌트 나왔어. 자. 힌트 아. 주문하는데 주문하는 사람이 김현철 씨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답 자, 성대현. 중간인데 매너 없이 반말로 할 때. 아니야, 아니야. 중간인데 반말 안 하지, 나는. 싼 거 시킬 때. 성대현! 싸고! 성대현. 아니, 예? 좀 달라요, 좀 달라요. 싼 거 아니야? 좀 달라. 계산할 때 더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주문하기 전이야. 아, 여기서 계산이 뭐냐고? 나가면은? 자신감 없이 뭐냐고 물어봐. 이경 씨가 정답이었습니다. 아, 예. 아, 매주 시키는 가격 있습니다. 물어보는 가격으로. 아, 가격. 제가 저렇게 주문한다고요? 제가 지금 저렇게 주문한다고요? 그렇잖아. 저는 서비스 대여라고 할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한남동. 네. 자꾸 얘기하면서 이렇게 코를 코를 후빈대거나 코만 이렇게 막 귀 막 이렇게 하고. 오. 정답입니다. 있죠. 있어요, 있어요. 자, 마지막 정답은요, 여러분. 이게 하나 남았는데 어. 만나고 나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 그러면 헤어지고. 만나기 전에 만나는 장소랑 상관이 있어요. 장소, 장소. 그래. 너무 싸다. 만나는 장소를 길거리에서 만날 때. 정답입니다. 이야. 너무했다. 천재, 천재. 자, 비호감으로 지키는 사소한 행동 베스트 5 1위는요? 메뉴 시키기 전에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리고 2위는 식사 후에 쩝쩝거리면서 입안을 그렇지. 아~ 뭔지 아시죠? 3위, 간 거지. 얘기하면서 귀흡이고 코흡이고 눈곱대고 네, 이런 분들 있습니다. 4위가 길바닥에서 그냥 우리 그냥 길에서 만나죠. 예, 네, 할 때. 네. 그리고 그렇죠. 5위가 계속 자기 비하할 때였습니다. 혹시 민아 양이나 우리 소진 양은 소개팅이나 뭘 해봤을 때 조금 아니었던 남자의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소개팅 할 때 뭐 할래요? 뭐 먹을래요? 계속 물어보는 사람. 아, 너무 싫어. 아, 네. 자기가 좀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 리드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자가 뭐 먹을래?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거 여기 되게 맛있는데 같이 가실래? 어, 이거 이걸 여기 굉장히 맛집인데 여기 와인이 괜찮은데 여기 드라이브 괜찮은데 한번 가실래요? 이런 남자가 돼야 되거든요. 맞아. 네? 그래. 아니 선수래도 선수 만나보셨어요? 어 우리 선수도 봤고 뭐 안 선수도 봤고 점점 머리 처지는 거 아십니까? 기가 처졌어 기가
왜 요즘은 나쁜 남자가 이렇게 좀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좀 그 나쁜 남자를 하더라도 어울리는 남자가 있는데 지금 화면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효자 씨 정말 정말 빨리 앉아 사소한 앙케이트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문제입니다. 문제 주세요. 물냉면 하나 사갈래? 비빔냉면 공짜로 주는데 한 젓가락 먹고 잘 모르겠는걸? 두렵게 받아. 마트에서 짜증이 확 올라오게 만드는 사소한 순간 베스트 5는 무엇일까요? 정답. 잠깐만요. 저희가 일단 2위를 먼저 공개해드릴게요. 마트 전문가. 예. 자, 2위가 급해 죽겠는데 자꾸 이것저것 할인, 뭐 적립카드 있냐고 물어볼 때. 할인카드 있으세요? 없어요. 네. 적립카드 있으세요? 네.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 예. 네. 자, 성대현. 정답. 소량 계산대. 소량이 아닌 사람이 줄 서서 계산하고 있을 때. 진짜 짜증나요. 아, 애매해요. 예. 근데 그거는 사소한 게 아니라 크게 짜증나는 거라서 기타에 있었어. 아, 그래요? 네. 역삼동. 예, 역삼동. 네. 실거 쇼핑 다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살 거 생각나서 다시 들어가야 될 때. 네. 정답입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마트 사람 많을 땐 줄 서지 않으세요? 아!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이 물건이 적은 것 같아서 그 줄 섰는데 이 여자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무슨 쿠폰 꺼내고 뭐 꺼내고 다른 줄은 막 빨리빨리 가는데. 정답입니다. 진짜요? 자, 그리고 1위하고 4위 남았습니다. 정답. 자, 마트 전문가 씨. 자, 카트에 물건을 다 싣고 올라가는데 내 카트가 고장나서 미리 내려와서 밀고 있어야 돼. 올라가면 더 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안 걸려서 어우 진짜 잘못 잡고. 아, 없습니다. 아, 이런? 영국. 시식 코너에 먹을 게 없을 때. 정답입니다. 맞아. 네, 그렇지, 그렇지. 하나 남았는데 계산대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좀 어려워요. 계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 앞 손님의 물건을 보고 뭔가를 느꼈을 때 사소한 짜증이 옵니다. 물건 다 꺼내놓잖아요. 정답! 물건을 앞사람이 꺼냈는데 앞사람은 원 플러스 원이야! 어. 정답입니다! 아니야! 다시 가! 야, 어쩌고 그런 거 잘하냐, 진짜 재밌어. 뭐라 샀어요. 근데 똑같은 가격인데 앞사람 보니까 앞사람은 원 플러스 원으로 산 거. 거기가 더 싼 거잖아. 그러니까 더 싸게 산 거. 이런 주방 마트 쪽은 성대 씨가 제왕이에요. 야, 제왕이에요. 어떻게 하냐, 진짜. 마트 제왕이에요. 상상도 못했어. 자, 여러분, 1위는요. 시식하려는데 마침 내 앞에서 똑 떨어졌을 때. 2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급해 죽겠는데 뭐 적립카드 있어요? 할인카드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3위가 다 고르고 계산대에 섰는데 정작 필요한 물건을 안 가져왔을 때. 4위가 아까죠. 거기 물건 골라왔는데 앞사람 물건이 더 쌌을 때. 아. 그리고 5위가 짧은 계산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기가 더 늦어질 때. 아. 였습니다. 아니, 혹시 여러분들은 마트 가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혹시 조금 속상했던 일 있으십니까? 요즘 가면 카트 빼려면 줄 세우는 상태에서 100원짜리 동전 넣잖아요. 동전 없어갖고 한참 헤맨 정도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게. 아니면 그 100원이 안 빠질 때가 있어요. 안 빠져 나올 때도. 아, 맞아. 안 빠져 나올 때나 넣을 맞아, 때나 맞아, 맞아. 되게 짜증나는 게. 김진 씨 마트 안 가요? 아, 저는 마트 가죠. 뭐 그런 일 없었어요? 돈 놓고 마트에서 이제 빼서 가는데 제 것만 바퀴가 이렇게 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끌고 가는데 막 이 이것 때문에 계속 그 중심을 못 잡고 막 삐고 나 혼자 삐고 갈 때 그때가 제일 놀라워. 자, 어쨌든 마트 얘기를 재밌게 해봤고요. 사소한 앙케이트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건호 씨가 되게 화날 앙케이트입니다. 문제 주세요. 어머. 하나, 둘, 셋. 잘 나왔다. 밥 먹었어? 솔로가 커플이 되어온 사소한 순간 베스트 5는 무엇일까요? 아, 제가 자료하면 이러면 해피 저걸 썼을까요? 옛날 그 미드 V에 나온 다이애나 같아. 쥐 이렇게 먹는. 이렇게. 자, 솔로가 커플이 부러운 사소한 순간입니다. 3위가 아파서 연락했는데 아무도 연락 안 될 때. 전 안 받고 그렇죠. 네, 예, 커플 부럽다고 해요. 성대현? 날 크리스마스, 뭐 발렌타인데이 이런 기념일날 제일 부럽다.
그거랑 이제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성대현 씨. 사소한 게. 특별한 날이긴 특별한 날인데 심건우 씨. 예. 네. 여행 갔던 얘기 막 이렇게 할 때. 그것도 사소한 거. 그래서 여행을 가고 너는 싶어. 얼마나 여행을 가고 싶냐. 이촌동. 자, 예. 그냥 사소한 거. 네. 그냥 혼자 밥 먹을 때. 이런 거고. 그렇죠. 식당을 갔는데. 자, 식당 갔는데. 갔는데. 우리가 아, 옆에서는 막 다 이렇게 밥 같이 먹는데 나 혼자 밥 먹을 때. 아니에요, 주셨어요. 아니에요. 자, 주셨어요. 잠시만요. 식당 갔어요. 자, 갔어요. 식당 갔어요. 이거는 2인분 시켜야 되는 정답입니다. 야, 이게 드디어 맞췄다. 이야, 내가 드디어 맞췄어. 우와. 저기요,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예? 이유가 있을까요? 미나. 너무 심심해서 핸드폰을 봤는데 문자가 응. 하나도 안 와 있을 때. 휴대전화 있는데 휴대전화 있어요. 있어요. 이경희 씨. 저 갤러리에 보면은요. 딴 사람들은 사진이 애인이랑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자기는 독사진만 있을 때. 정답입니다. 그러네. 어떤 커플이 솔로한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거죠. 커플들이 좋은 상황이 아닐 때. 김태진 씨. 자, 김태진 씨. 이제 혼자 있는 사람은 싸우는 것도 부러운 거죠. 커플끼리 싸우고 있을 때. 정답입니다. 오야. 그래. 그렇죠, 그렇죠. 하나 남았는데 아까 성대현 씨가 뭐 특별한 날 얘기했어요. 잠깐만, 잠깐만. 자, 이만희 씨. 생일날 그런 날 자기 혼자일 때. 자, 다 왔어요. 어? 다 왔어요. 이번 문제는 우리가 신건우 씨가 맞춰주게 합시다. 자, 혼자 다 해요. 특별한 날이에요. 생일인데 다 남자만 있을 때? 아니 생일 뭐 발렌타인 뭐 크리스마스 뭐 여러 특별한 날 있잖아요. 빼빼로데이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애들이 왔는데 얘네들이 커플일 때? 아니야. 만나서 아니야. 특별한 날이 특별한 날이 들어가요. 처음에. 특별한 날 들어가요? 네. 아 근데 축하해. 잘 됐어. 오늘 하루 다 지나고 잘 됐는데. 아 오늘 내 생일이었구나. 정답입니다. 진짜 내가 선수촌에서 운동 막 하다가 진짜 뭐 이제 문자가 날라온 거예요. 전 생일인 줄 몰랐는데 정말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딱 날라왔을 때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이동통신사에서. 네. 하드 예상한 이건 뭐지? 그 얘기 하지 왜 안 했어? 안문숙 씨, 네. 커플 부러웠던 순간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캠핑을 처음으로 도전을 해봤어요. 캠핑 텐트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세우는데 이게 좀 크다 보니까. 복잡하죠. 야, 근데 옆에 보니까 커플이 왔더라고요. 아, 커플이 와서 그걸 세우는데요. 좋지. 아이, 짜증나. 그냥 확 이 꼴대를 나 부숴버리고. 왜냐면 커플들은 그래, 그 텐트 치는 자체로도만 좋은 거니까. 네. 근데 반대로 사실 연인이거나 결혼한 분들은 솔로가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렇구나. 박사님 혹시 솔로가 부러웠던 적 있으세요? 솔직히 지금 솔로 어떠세요? 할 말이 없습니다.